안녕하세요, 대표님. 너 목소리가 왜 그래? 아, 며칠 무대 좀 많이 올라왔더니 목소리 좀 잠겼나 봐요. 그런 애가 새벽부터 신문 돌리러 나왔단 말이야? 할 일은 해야죠. 알바 그만두라고 했지? 사람 구할 때까지만 할 거예요. 저도 이제 연습에 전념해야죠. 너 내일부터 당장 그만둬. 사람 구할 때까지만요. 회사에서 봬요, 대표님. 진짜 저 인간. 거 타세요. 대표님. 너 정말 나 이렇게 죽어라 안 들을래? 요거는요, 이거 되게 장소도 쏠쏠하거든요. 세차장 알바도 안 하고 신문 배달도 안 할 텐데요. 그 꼬맹이는 어디 갔냐? 늦잠 자서 안 데리고 나왔어요. 이거 다 얼마야? 또 다 사가시게요? 얼마냐고. 오늘은 안 돼요. 왜? 어르기도 낯짝이 있죠.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대표님한테 팔아요. 동아를 위해서도 이렇게 어려운 일 해주시는데 저까지 신세 지고 그러면 안 되죠. 아. 다 얼마냐니까. 아,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니까요. 저 김밥 좀. 김밥.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. 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. 목도 쉬기 전에. 저 새벽보다 한 게 목이 부드러워졌어요. 말하지 말라니까. 내가 살다 살다 너처럼 말 안 듣는 건 처음 본다. 저 김밥 좀 사실래. 저 김밥. 재밌냐? 네, 솔직히 네, 조금.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. 저 김밥 있습니다. 김밥 있습니다. 많이 힘드신가 봐요. 야, 저는 못 팔겠으니까 내가 좀 사자. 아, 내가 좀 사자고. 네 줄 다 드시게요? 호일 안 까고 뭐하냐? 네. 연속 참 여러 가지 한다. 그 폭풍 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? 너 같으면 김밥 팔다 지쳐서 김밥 먹고 있는데 폭풍 난 것 같겠냐? 생각하기 나름이죠 뭐. 폭풍 나왔다 생각하고 드세요. 진짜 맛있죠, 우리 할머니 김밥? 맛있어서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르겠다. 응. 말도 안 된다고 구박하시더니. 따라하시는 거 봐.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자꾸 말을 시키니까 그렇지.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. 뭘? 말 시키는 사람 별로 없는 거죠. 그래서 말하는 거 잊어버리고 산 거죠? 그죠? 먹긴 해. 다른 건 못 해드려도 제가 말은 자주 시켜드릴게요. 그래도 쓸만한 데가 있죠? 시끄러우니까 그만 떠들고 좀 먹어. 목도시나가 왜 이렇게 떠들어? 이상하게 쌀쌀 맞은 대표님이 한마디씩 하시는 게 저는 무지 재밌거든요. 누구세요? 아저씨?
아니 심지어 누나는 반찬은 자기가 온다고 해놓고 어째서 안 들어올까? 밥 안 줘? 나 학교 지각한단 말이야. 할머니 저 김치 남는 거 있으면 한 벌떼기만 주세요. 어? 아니 김치도 떨어졌냐? 예. 김치하고 밥만 줄 거야? 그것은 내 탓이 아니고 직무 태만인 진진 누나 덕분인 게 네가 좁게 이해를 해라. 나 진진 씨 모두 다 인자 들어온대요. 들어오세요 아저씨. 어? 누가 왔어? 아 아니 동아야. 왜? 저기 아버지 오셨어. 아버지 오셨다고. 동아야. 어진아 인사해. 할아버지셔. 할아버지세요? 네가 오진이냐? 아이고 이놈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. 할아버진 누가 할아버지야? 누구세요? 동아야 누구시냐고. 누구시냔 말이에요? 야 동아야 애비가. 애비는 누가 애비야? 당신이? 동아야 아무리 애비같지 않은 애비라도 집 찾아왔는데 그러는 거는 아니야. 아, 누가 애비냐고? 이 사람이 내 애비냐고! 내가 정말 미운 목이 없다. 그걸 알면서 여길 찾아와? 어진이 이 자식한테 무슨 낯을 보려고 여길 찾아와? 죽을 죄를 졌다 애비가. 죽을 죄를 진 거 알면 오지 말았어야지. 여길 어떻게 오냐고. 어? 인간의 탈을 쓰고 여길 어떻게 오냔 말이야!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더는 못 참겠더라.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. 돈 다 털어먹고 갈 데 없으니까 온 거 아니야! 동아야, 동아야, 동아야. 그만둬라, 그만둬. 응? 그만. 가! 가! 가라고! 씨. 아이고, 이봐. 아이고, 우리 여진이. 할애비가 한번 안아보자. 아이고, 아이고. 동아 저러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, 아저씨. 나도 사람인데 이해하고 말고. 죽이네 살리네 해도 네 애빈 거를 어쩌겠냐. 꼴상을 보니 네 말대로 참 오갈 데 없어서 찾아온 것 같은데 자식인 네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겠어. 아이씨 진짜. 아이씨. 네. 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. 하만석 씨라고. 누구? 하만석 씨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당신 어떻게? 한 20년 가까이 됐죠. 당신 여기 왜 와?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. 어? 부사장님이 되셨더라고요. 부사장님. 진주가 말입니다. 살아있습니다.